알아? 라이브 61화 봉인 그 이후. 그날 한자 요괴들과 요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그날의 태양이 다 질 때까지 한참 동안 우리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한자 마법봉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장소에 숨겨졌다. 여기 분명 반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없는 거지? 사타넬! 사타넬! 산달폰, 불렀어? 어제 수고한 책 아직도 정리 안 한 거야? 응? 아, 미안, 산달폰. 도대체 만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얼마 안 되는 책들도 정리 안 하고. 지금 하면 되잖아. 잘해든지 해야지, 정말. 사타넬은 관장님을 도와 한자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잖아요. 미안. 공부? 설마 만화책 보겠지. 참견 말아줄래? 아하, 내 예상 적중. 만화책 보는 건 맞잖아. 잠이나 더 자라고. 이 세상 모든 신호등을 적색으로 만들어주마. 꼼짝 마라, 한자 요괴! 아직도 계속되는 한자 요괴들의 악행. 하지만 언젠가는 한자 요괴들과 인간들이 평화롭게 사는 날이 오겠지. 거기서! 서란 말이야! 쓸만한 지팡이로군. 관장님, 시우별, 그리고 나에게 다시 찾아온 일상들. 하지만 모든 악행과 흑심, 어둠의 유혹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야. 그렇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아즈로크에는 정의의 신 아명어사 나체이풍이 있으니까. 그럼 친구들, 안녕!